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공자들이 코딩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팀노바를 하다 보면 전공자들이 진짜 많이 와요. 그리고 현직자분들도 진짜 많이 오거든요. 왜냐면 왜 오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적당히 취직은 할수 있을 거야. 근데 적당히 취직을 해서 이미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연봉이, 그러니까 취직은 해서 적당히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면은 엄청 잘하는 사람들은 빨리 일 끝내고 칼퇴근하고, 아니면 돈을 교생한 만큼 많이 벌던지 막 이런데, 나는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자기가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딩이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올 때부터 그래. 아, 저는 그냥 완전 비전공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라고 맨날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이상한 잡지식은 되게 많은데, 근데 보면은 알고 있는 거 뭔가 되게 많아. 근데 보면 그 매가리를 살펴보면 이도저도 아니게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실용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모든 걸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막 정보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어를 한다고 해서 국어 사전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잖아. 막 우리 처음 할 때부터 국어 사전을 다 외운 다음에 막 형용사 이런 거막뭐 부사 이런 거에 쓰임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한국어를 하지 않음에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함 없는 한국어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사전을 달달 외운 게 아닌데 쓸데없는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애초에 교육에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의지가 약한 것도 있지만, 근데 그 가르치는 스타일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교수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학 시스템만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엔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휩쓸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늑대들 보면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모든 동물들이 다 그런 습성을 갖고 있고, 인간도 내향적인, 저도 내향적인 사람인데, 내향적인 사람도 결국엔 사람들과 부대끼면 어느 정도는 이제 같이 이렇게 치대고 지내야 어느 정도는 그래야 살 수가 있거든요. 혼자 절대 못 살아요. 우울증 걸려요. 근데 이런 시스템의 문제인데,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저는 잘못된 버릇이 든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뭔가 잽은 되게 많이 치는데 아는 건 많은데 보면은 실제 코딩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코딩은 되게 창의적인 분야고, 의외로 뭔가 이렇게 정해진 대로만 수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있어요. 기본 알아야 되는 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좀더 비효율적인 코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아예 완벽한 코드를 짜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코드 자체를 아예 못 짜는 경우보다는 훨씬 어떻게든 처리를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리고 인간은 모든 과정이 있어서 이게 단계별로 처음에는 잘못 짜더라도 그 다음에 그걸 조금씩 개선을 하는 거거든. 요리 배울 때도 내가 요리를 좀 짜게 한 거야, 처음 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좀 요리를 덜 짜게 하려고 소금 양을 조절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조율해 나가면 되는데, 이놈의 그 공대생들, 이놈의 또그꽉 막힌, 또말안 통한 애들이 있어. 외골수 존나 많거든. 그러니까 맨날 너드남으로 찍히고 살고, 그러니까 맨날 돈은 잘 버는데 막그 퐁퐁남 되고, 막 동탄 신도시. 거기가 왜 퐁탄이겠어?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개발자들이 왔다 갔다 하기 좋잖아. 얘네들이 개발은 잘하는데 뭔가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힘들게 해요, 그 높은 어떤 그런 수준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근데 되게 답답해. 보면 일단 코딩을 좀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교수들이 그래. 교수들이, 나 학교 다닐 때도 내가 두 개를 나왔는데 권위적인 교수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자기들 박사학위까지 따고 회사 생활을 해봐도 막 2, 3년 이거밖에 안 해본 사람들이 교수가 되는 경우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일반 개발자 관점에서 어떤 개발자가 실용적으로 필요한지도 모르고 교수가 된다는 건 거의 박사학위까지 그딴 사람들이 보통 하다 보니까, 보통 박사학위까지 딴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회사 테크를 타면 교수로 잘안 와요. 그리고 애초에 좀 포지션이 달라요, 일반 개발자랑. 보통 막 연구소, 뭐 연구소장 이런 케이스가 더 많아서 이게 아예 노선이 다르다고. 근데 뭐 박사까지 땄는데 뭔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나 많이 봤거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론적인 거나 검토 능력 부분은 그래도 학교 다닐 때좀 해가지고 논문 보고 이런 거는 천천히라도 잘 보더라고. 그런 건 좋은데 실제 실무에서 개발을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오히려 진짜 개발 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 10대 때처럼 그냥 게임하듯이 그냥 뭐 그냥 신나게 개발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10대 때 뇌신경 가속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약간 가끔은 남자들 보면 되게 무식하게 보일 때 있을 거예요. 여성분들이 봤을 때 저 새끼들은 뭐 저렇게 불나방처럼 뛰어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막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 어린아이가 무슨 뭐 문법을 생각하면서 한국어를 배웠겠어요? 근데 가장 완벽한 수준의 외국어를 하잖아, 어린아이들 보면. 왜 그러냐면 발음도 너무 좋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단순하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인간은 멍청하지가 않아서 점점 좋아지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버릇을 이렇게 많이 들고 지입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개발을 많이 외우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안 그래. 이게 아주 명탐정 코난같이 진짜 내가 경우의 수를 잘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는 내가 이렇게 짜면은 이렇게 동작하겠거니 이거랑,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버그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빠르게 추적해 나가느냐가 핵심이거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아 무슨 뭐 이론 같은 거 더 많이 보기보다는 일단은 프린트F나 많이 찍어가면서 내가 과정과정을 어떻게 이 메모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오히려 그런 어떤 아주 기본적인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관점에서 어떻게 큰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하는 게 맞다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일단 코드를 많이 짜보는 게 중요하다. 완벽한 코드 짜려다가 장애 생겨요. 그래서 코드 오히려 못 짜는 친구도 진짜 많이 고쳐주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쓰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 제발 완벽한 코드나 모방하지 말라고, 남의 코드를. 아 저 네이밍도 보면은 나는 한글로 변수 쓰는 거 적극 찬성이거든. 근데 왜냐면 이게 한글로 쓰면 좀 불편하긴 해요. 한영키를 계속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영키를 바꾸는 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오히려 이 변수의 의미나 이런 거를 기억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기억력이 엄청 좋은 친구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짜나가던 프로세스를 아 이 변수명이 뭐였더라, 또는 아 이거 메서드가 이게 어떤 의미였지, 그거를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변수를 혼자 짤 때는 변수를 한글로 의미를 되게 명확하게 그 짜서 좀 길더라도, 오히려 모니터 뭐 그 좀 모니터를 조금 이렇게 여러 대를 쓰더라도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이걸 어떤 목적으로 짰는지 기억을 이렇게 넣는 경우 많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는 영어로, 아마 영어로 변수명 쓰면 그렇게 좋아하는 교수님, 아까 한글로 변수명 쓰면 좋아하는 교수님 별로 없을 건데, 저는 초보 때는 가장 편하고 쉽게 어린아이처럼 코딩을 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막 뭐 외우라고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막 진짜 막 쓸데없는 거 많이 했어요. 막 뭐 C 언어 배운데 퍼센트 S는 무엇이며 퍼센트 뭐 뭐지 퍼센트 막 이진수는 뭘로 퍼센트 X 뭐 이런 것도 외우라 그랬고, 아 뭐 메서드 활용하는 거, 펑션 활용하는 거 그걸 막 외우라는 건데, 외울 필요가 없거든. 아이디에서 다 해주고 내가 좀 기억 안 나면 찾아가면 되는데, 그거를 막 필기로 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지.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코딩은 코딩 하나에만 몰입해서 해도 힘든데, 막 한 번에 과목을 막 4개, 6개, 7개 막 이렇게 들으니까 실제로 안 느는 거야. 내가 대학교, 내가 고등학생 때 고1 때인가 내가 고2 때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저 그 대학교 좀 돌아다녀 봐야 되겠다고 그때 막무가내 했지. 나는 확실히 좀 독특했던 것 같아. 일단 내가 교수님이랑 만나보고 내가 그 학교에 갈지 정해보고 싶다고 그랬었어. 2학년 때 고2 때. 그래서 선생님한테 갑자기 조퇴해서 갔다. 선생님도 되게 재밌는 게 나를 신뢰하신 거야. 맨날 내가 전교 1등이었거든. 그러니까 제가 뭐가 뜻이 있겠거니 해서 선생님이 되게 이뻐해 주셔가지고 내가 또 담임쌤한테 얘기하고 갔지. 교수님을 갔는데 막무가내로 간 거야. 나도 메일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나도 알고 좀 바보 같아. 근데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점심 드시고 오시는 교수님을 만난 거야, 그 학교에. 근데 나는 그 당시에도 게임 개발로 다 가려고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여러 곳 포트폴리오를 다 봤어. 내가 지금 게임 학과가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다 봤거든. 근데 그 중에서 호서대학교라고 그 천안에 있는 학교라서 공부 커트라인 높은 학교는 아니에요, 절대. 근데 여기 졸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아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다. 나도 저분처럼 하고 싶다. 물론 제일 잘한 작품이겠지만 그 정도 하는 곳이 없었어, 그 당시에. 그 이런 작품은 어떤 때 나오는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봤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 친구들은 네가 본 그런 포트폴리오는 그냥 뭐 학과에서 그냥 수업해서 나온 게 아니고 방학 때 게임 동아리에서 방에 틀어박혀서 그것만 한다는 거야. 선배들이랑 그 게임 동아리에서 그게 나온 작품이래요. 근데 퀄리티가 꽤 좋아. 왜냐면 내가 게임 스쿨을 다녔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20년 넘었죠. 벌써 20년 넘는 전에 뭐 고등학생 때 다녔기 때문에 그때 보여주던 꽤 잘하는 그 현직 개발자분 있죠. 그때 강사님도 꽤 잘하는 분이셨어.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만든 작품처럼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지. 지금 기술이랑 다르죠. 그 당시에는 확실히 그 정도면 진짜 잘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면서,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기특해. 20년 전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미리 견학을 가서 막 교수님한테 막 용기 있게 막 다가가서 얘기하고, 나도 그것도 미친놈 같은데? 또 그런 적극성이 있으니까 뭔가 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 근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느낀 거야. 아, 이거는 골반 감성이구나. 개발을 진짜 잘하고 싶으면 남들이 말하는 그 멋있는 거 쫓지 말고 그냥 나 그 자체에 집중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건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교육을 못하는 이유가 많은 교육기관들이 그 겪는 고충인데, 한국인들이 꼬투리 존나 잡아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말 존나 많아. 그래서 나도 처음에 설계한 게 그냥 나 어차피 착한 사람 아니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 님들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오지 마세요. 저랑 잘 맞는 분만 있고. 그리고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많이 요즘 교사분들 많이 자살하잖아요. 내가 이걸 아는 거야. 나는 교육을 오래 했거든. 팀노바 만들기 전에 10년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20년 차가 돼가고 있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난 그렇게 바보 같지 않거든. 돈을 조금 포기하고 내가 정말 그 많은 갑질에 시달려가지고 자살하는 것보단 낫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런 거를 안 거지. 진작에 눈치를 깐 거지. 아, 이거 한국 사람들은 되게 좀 그렇다. 그리고 내가 그리고 귀가 약한 편이 아니니까 막상 나 앞에서 보고서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만나보면 애초에 특히나 개발 쪽에서는 저한테 다 이름을 했는데, 학생들이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성격 드러운 거 아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저 새끼 좀 또라이인데 실력 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줘. 그리고 나도 항상 고맙지 학생들한테. 근데 웃긴 거는 진짜 순하고 착한 사람들한테는 엄청 그게 심하고, 내 친구도 지금 교수인데 그 친구랑 얘기해보면 막 뭐 채점 하나 가지고도 지랄지랄한데. 그러니까 이게 얘가 막 점점 희망을 잃는 거야. 처음에는 얘도 교수가 처음에 된지 내가 얘 처음 교수 됐을 때부터 봤거든. 근데 지금 벌써 교수 된 지 한 4, 5년 넘었는데 처음엔 되게 희망적이고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엄청 강하고 막 그런 친구였는데, 나중에 점점 이렇게 막 좀 시무룩해지더라고.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교육을 하고 싶어도 학교 시스템 자체가 논쟁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가 권위로 그냥 찍어 누르거나 둘 중 하나인 거지. 근데 이 교수가 너무 권력을 많이 가져도 문제인 게 자기 맘대로 해요. 근데 비효율적인데 자기 맘대로 해. 뭐 예를 들면 나 학교 다닐 때도 비주얼 스튜디오로 그냥 개발하면 되는데 여교수였어. 졸라 막 되게 권위적이어서 진짜 처음부터 되게 별로였거든. 내가 진짜 그 교수보다 훨씬 현직자에서 잘하는 그 강사분들도 어렸을 때 봤는데, 옛날에 게임스쿨이 좀 되게 비쌌어요. 그 당시에 등록금이 그 당시에도 1년 과정이 600만이 넘었어. 근데 그 정도로 그 당시에 20년 전에도 근데 그만큼 잘했어 거기가. 그 당시에 마그나카르타라고 소프트맥스라, 그 당시에는 제일 괜찮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창세기전 만들고 전설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의 마그나카르타 리드 프로그래머가 거기 출신이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선배분 와가지고 막 아 되게 좋고 그랬어.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최고였거든. 우리나라에서 그 게임 개발한다고 하면 막 손놀이, 소프트맥스 그 두 곳을 우리가 되게 막 최고로 치던 때거든. 그 당시가 일본 RPG 빼고. 그래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존경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강사는 너무 비교돼. 그 강사는 현직자니까 최대한 도구를 잘 활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현직에 필요한 스킬을 알려줬다면, 이 교수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지 말고 콘솔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 1학기 학생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거지. 문법도 어색한데 막 콘솔에서 VI로 코딩을 하라는 거지. 근데 아무리 VI가 좋아도요, VI가 훌륭하긴 한데 그거 진짜 잘 쓰려면 세팅 엄청 잘해야 되고, 아니 굳이 좋은 툴이 있고 VI보다 훨씬 강력한 기능을 애초에 GUI 환경에서 좋게 가지고 있는 걸 왜 굳이 저런 식으로 할까. 그냥 리눅스에서 그냥 급하게 이제 뭐 조금씩 수정하고 이럴 때만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강요를 하는 거야. 아, 막 그래서 그지 같아가지고 또 그지같이 만들어놨어요. 자체 무슨 그 콘솔 환경에 리눅스 하나 지겨 리눅스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거야 막. 그 나는 내가 많이 배웠잖아 이미. 10년을 배운 입장에서 존나 비효율적인 거야. 그리고 어떤 교수들은 진짜 막 비주얼 스튜디오도 이미 막 2000년대 막 넘어가가지고 2000 비주얼 스튜디오 2003 뭐 이런 버전 이미 있었는데도 무슨 비주얼 스튜디오 6.0 막 나 고등학교 때도 진짜 좀 오래됐다고 한 거 그걸 계속 쓰는 거야. 나는 최근에 제보를 받은 것도 아직까지도 그걸 쓰려고 호환도 안 돼가지고 어거지로 맞춰가지고 쓰고 있대. 기가 찬대니까.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주던가. 근데 이런 사람 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어. 책임감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제일 기가 찬 게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 교수가 그냥 하면 맞나 보다 싶은 거지.
그 교수가 현직을 잘한다고 하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 교수가 가르치는 친구들이 모두 취업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교수 문제만은 아닌데, 사실 그걸 바꿀 수 있는 권력자가 교수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뭐 총장도 그런데, 아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야. 코딩은 예술대처럼 바뀌어야 돼. 교수 욕만 할 수는 없어. 그리고 외래 강사분들 중에 오히려 교수보다 실무 잘하는 사람 진짜 많긴 한데, 뭐 연봉 뭐 강사료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교수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지. 이게 되게 권위주의가 타파돼야 돼. 왜냐면 이게 대학을 나왔는데도 코딩을 못하고 장애가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많이 보거든. 그래서 맨날 고쳐줘요. 근데 막상 또 그래도 뭐 저 비전공자보다는 보통은 좀 주워 들은 게 많긴 하지. 4년 전공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건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낫긴 한데, 근데 보면 팀노바 최고 연봉자들 보면 7천 이상인 친구들이 한 명 빼고는 한 명만 전공자고 4명이 다 비전공자예요. 7천 친구가 한 명이 그렇고, 그 이유는 나머지 다 비전공자. 그러니까 이게 그 8천 친구들 두 명은 다 비전공자. 그러니까 이게 졸라 웃긴 거야. 이게 내가 가르쳐보면 이게 연봉이라는 게 단순히 그런 어떤 남들이 짜놓은 판에서 놀면 절대 안 올라요. 진짜 개고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방구석 감성이 되니까. 공부할 때 방구석 감성으로 해야 돼. 위대한 소설가가 막 사람들이랑 빨빨거리고 다니고 맨날 술 마시고 쳐놀면서 위대한 소설을 썼을까? 자기 혼자 상념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나쁘게 말해서 방구석이지만 뭔가 이렇게 쓰는 시간, 그런 것들을 영감을 받는 시간들이 있는 거지. 근데 코딩도 그래. 특히나 이게 알고리즘적으로 해결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영감을 받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현직에서 적당히 먹고 사는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 그냥 남들이 조금만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그냥 해결되는 수준? 게시판 만들고 뭐 대충 어느 정도 그냥 테크닉 나오는 수준까지는 그러는데, 근데 그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키텍트가 되고 경험이 많아지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팀을 구성을 하는가도 잘 알아야 되고, 저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제가 말이 강사지 응용 2단계 가면 그냥 회사 같아요. 그러니까 각 팀을 제가 부서장으로서 이제 이 친구들을 조율해주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무는 다 하는 친구들인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기반 지식을 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리더십이란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팀장 되지,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부서장 되지, 부장 뭐 과장 되고, 부서장 됐다가 연구소장 되고, 막 아니면 CTO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모두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창의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암기식으로 하기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계속 해결해 버릇해야 되는데, 이게 대학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는데 교수들이 그걸 바꿀 수 있는데, 교수들이 이제 학과장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그 학과장을 설득까지 하면서 총장까지 가서 이 대학 시스템을 완벽하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교수들 입장에서 그냥 적당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학생들이 뭐만 하면 민원을 겁나게 넣고, 뭐 조금만 논쟁이 있으면 막 시비 엄청 털고, 그러니까 주입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만약에 모두 막 논술로 되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문제가 많았다면 분명히 이거 갖고 태클 거는 사람들 진짜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1번, 2번, 3번, 4번 사지선다로 그냥 3번이 무조건 맞음 아니면 틀림 이런 식으로 시험이 전형이 되고, 뭐 정답이 2번인데 네가 3번 찍으니까 틀렸잖아 하면은 논쟁할 게 별로 없는 거야. 그 어쩌다가 그 문제 한두 개만 논쟁이 있는 거지. 심지어 내 친구가 또 수능 출제 그쪽에서 이번에 출제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출제가 아니고 그 검수더라고. 왜냐면은 이 친구는 서울대니까 서울대 사람들만 되게 많이 있으면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처음 들었거든. 근데 그거 하는데 이런 얘기 그 친구도 막 그렇게까지 막 반대하는 의견은 또 아니더라고. 그런 쪽에 많이 가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되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수능 문제 내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갇혀있던데 수능 끝날 때까지. 와, 외부와의 소통도 아예 안 되는데. 그래서 핸드폰도 못 가져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되게 무서웠어. 와, 저런 데 어떻게 살아? 감옥 아니야? 이런 데 감옥보다 더해. TV만 틀어준다 그랬나? 와, 엄청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정말 뭐 많은 친구들의 미래가 달린 거니까. 근데 진짜 나는 대학에 간다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대학 가서도 이제는 진짜 개발을 잘하고 싶으면 저는 엄청나게 좋은 성적보다 진짜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코딩하는 감성을 배우는 게 훨씬 좋지 않나 싶어요. 저는 지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금 이름 바뀌었거든. 근데 거기랑 그리고 서울 디지털대학교로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이제 지금 학사를 마쳤는데, 내가 거의 5년 반 정도 다닌 것 같아. 5년 반 정도 내가 전공을 남들보다 더 길게 한 1년 반 정도 더 다닌 입장에서 내가 느낀 게,
좀 이런 시스템이 타파가 돼야 돼. 내가 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했잖아, 학생들은. 그러니까 내가 교육자 관점에서 교수들을 보면 진짜 영혼 없이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수업은 하긴 하는데 논쟁은 없어. 그거하고 태클 걸기도 힘들어.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친구들을 실력을 늘리냐?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래서 내가 교육을 할 때도 예전에 열등감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내가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